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의 그 목사님의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 이 목사님의 책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책들입니다.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표류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가지고 있던 물이 이제 다 동이 났습니다. 근데 갈등이 나는데 바닷물은 떠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게 되면 엄청난 갈등이 더 몰려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이제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이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선원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갈증이 타들어서 죽느니 그냥 바닷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죽어가겠다고 해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배가 표류하다가 아마존강 하류 쪽으로 왔는데 아마존강 하류가 엄청 넓은가 봐요. 이렇게 바다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인 줄 알고 먹고 죽으리라고 먹었는데 그 물이 강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다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는데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찡그리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자, 한번 16절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빛을 보게 하는데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등불의 드러냄입니다. 등불의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드러냄. 누군지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방 안에 있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고 부딪히거나 또 실수하지 않고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다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힌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지금 앞에 그 비유,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빛이 비추어서 사물과 인생과 자연과 하나님과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밝히 보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덕이 되는 거고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람이 불필요한 그 고통을 자초합니다. 행복해야 될 때 행복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곳에 두고 방 안 모든 것을 비추게 하고 내 내면을 비추게 하고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것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지 그 말씀을 덮어두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유명한 말씀이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밝히 보이면은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발 하나 디딜라 그래도 겁이 나죠? 손 하나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려도 어디 부딪힐까봐 실수할까봐 걱정하죠. 그러나 빛이 비추고 화나면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초능력자들이나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종교인이냐 하면서 환자들에게 엄청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밝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기를 안 당할 텐데 마술사들이나 종교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요새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죠.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가짜 초능력자와 또 가짜 종교인들을 색출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이 사기꾼들을 폭로한 사람 중에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미와 유럽 등에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1960년대 미국 지상파 방송에서 랜디쇼를 진행합니다. 그 당시에 어메이징 랜디라는 칭호로 불려졌는데 이 사람이요, 세계적인 마술사들, 이 종교 사기꾼들, 이 어메이징 랜디가 그들의 비밀을 다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 마술이나 종교 행위가 교묘한 속임수나 사기가 아니고 그것이 진짜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술사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랜디는 신기하게도 그게 어떤 눈속임인지 다 알아맞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폭로를 하고 과학적으로 다 입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명성을 떨쳤습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 구부르기, 염력, 심령치료, 텔레파시, 원격투시 전부 다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 사람이 이미 다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유리 겔러까지도 전부 다 트릭이고 속임수라는 걸 이 사람이 다 폭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별명이 초능력자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어리석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적인 사기꾼에 의해서 엄청나게 인생을 낭비하고 폐가 망신당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사기꾼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위선이 폭로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의였고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위선자들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메이징 랜디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타났을 때 이 종교 사기꾼들이 어쩔 줄을 몰라고 괴로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분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위선이 폭로되니까 못 견뎠던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따라다닐 때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이 학정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이 종교적으로 백성을 올가매고 괴롭히는 이들이 얼마나 부자유하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떤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죠.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모든 사람의 골고루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면 한 발 한 발 어디 들여야 될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등불처럼 높이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주 드러내놓고 다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등불은 등경 위에 든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빛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회당과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누구나 듣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래서 그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도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제대로 보게 되고 속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빛입니다. 바로 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절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등경 위에 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또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진실의 드러냄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의 드러냄, 진실 폭로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이 진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숨길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이거 생각 자체가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두가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해하는 거 그것도 불신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바로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선행도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반드시 폭로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계시되고야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지 또 가디언지가 올해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됐죠. 지난해 6월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 국가안보국, 그러니까 NSA의 1급 기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NSA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이메일을 무차별 수집했다는 내용이었죠. 또 이에 앞서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NSA가 미국인 수백만 명의 전화통화를 엿들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기밀문서들은 모두 전직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건너줬죠. 미국이 발칵 뒤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들었었죠? 나중에 미국이 각국 정상들의 통화까지 다 도청했다는 일이 일어나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과까지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보국에서 하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이 또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다 도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개인 개인의 메일이라든지 전화를 도청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네 입으로 시인하게 될 거다. 우리 눈이 각인이 행한 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훨씬 더 도청 잘하시고요. 녹화 잘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해놨는지 성경으로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애도 없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형사취사제인가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형을 위해서 씨를 남겨야 돼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수와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즐기기만 하고 씨를 안 남기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다 방에다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그거를 기록을 하냐고요. 지금 이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 그거는 이불 속에 하나님이 카메라 다 달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불 속에서 일어나는 한 여인이 농락당하고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다음에 성경에 다 그걸 기록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대가로 그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자식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군사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죽였는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고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도 그 죄를 덮지를 못했어요. 가리지 못했어요. 하물며 권력도 없는 우리들이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나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더워갖고 옷 벗고 발가벗고 누워있는 거를 그게 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때 노아와 아들들 몇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인구가 없었잖아요. 누가 도청할 수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는데도 그게 자세히 기록이 돼갖고 어떤 저주까지 한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뭐 범죄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실마리는 늘 감시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설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녹화를 잘하십니다. 괜히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람 한결 한결이 전부 다 우리의 말투가 지금 공기에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죠. 구름이 지금 흘러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다 녹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와 달이 괜히 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하나님께서 샅샅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 혀로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왜 억울하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을 모릅니까?
막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한 거 그대로 모든 걸 다 폭로하는 게 낫겠어요? 몇 가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낫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할래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게 낫습니다. 다 폭로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반질반질한 옥토인 척하지만 금세 씨앗을 빼앗기고 길가인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시간 가면은 씨가 없네? 벌써 빼앗겼죠. 당장에는 기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금세 뿌리가 타고 없는 바위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자란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게 되어 있는 가시밭이라는 것이 금세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유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폭로에 대한 이야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한 밭인 것 같이 나오는데 금세 길가, 바위, 가시밭이라는 게 금세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인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곧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뭐가 복이 있어요? 예. 이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유일한 희망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고 이거 뭐냐면 미리 폭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미리 주님 앞에 폭로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숨기지 아니하고 폭로하면은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폭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어차피 가릴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차피 드러날 죄 미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들음에 드러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들음에 드러냄. 자,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로되는 아주 중요한 경로의 하나가 어떻게 들으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폭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신비로운 말입니다. 우리는 뭐가 드러낸다는 게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내 자신이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요, 위선을 부릴 수 있거든요. 또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위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듣는 방식이 어떤가를 보면은 내가 듣는 방식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그 밭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인지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 밭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는 금세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고, 돌짝밭은 뿌리 좀 내린다 하다 그냥 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서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금세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듣느냐, 듣는 그 자세가 내가 어떤 밭인지를 폭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러고 복음이 아니라고 알고 힘들어져요. 괴로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고통이 많은 사람은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갖고 혼자서 넉넉한 상처를 받아갖고 이를 갈고 죽이고자 할 정도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큰 상처와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귀의 문제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 시험에 들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죄인들과 겸손한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험에 들어도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시험에 드냐?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증오의 대상이 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밭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을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대로 폭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들은 바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느냐는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단히 어리석게 자신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제자들의 일부는요, 그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나면 자네들이 가서 막 수군거려요. 예수님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응?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스캔들이 되느냐. 아니 지금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왜 너네한테는 이게 스캔들이냐. 왜 이게 걸림이 되냐? 마음밭이 교만하면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 은혜, 오직 믿음, 사랑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니까 전통과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걸림이 돼서 괴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스캔들이 되면 결국 못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자들은 스캔들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관들은 스캔들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더 나아요? 차라리 떠나는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이 제자들처럼 차라리 떠나면 괜찮은데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죠. 우리 신천교회는 다행히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떠나는 편이에요. 바리새인과 세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복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스캔들이 되는데 너무 걸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듣느냐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폭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시험에 걸리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못 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은 거짓의 위선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들을 텐데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그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앎은 새로운 앎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삶 속에서 말씀과 역동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늘 은혜가 충만하고 더 많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줄로 착각한 교만한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위선이 폭로되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잘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고 나는 무지몽매한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세요. 그래야지 가만히 엿보는 바리새인처럼 나오면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 거짓이 폭로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위선과 또 교만함이 폭로되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 드러냄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시고 사랑 많으시고 내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도 앞으로 더 체험해야 될 은혜가 더 놀랍게 큽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안다고 해도 앞으로 체험해야 될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착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58년 뉴저지 캠던에서 설탕 도매상인을 한 아주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청교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가 아주 뛰어났고 15살 때 대학에 입학을 할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창립 멤버로 30년 동안 창의적인 수술 방법 그리고 방광경, 오줌뼈를 들여다보는 내시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수술 도구를 발명하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카인 마취를 도입했고 라듐을 이용한 동위 원소치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졌던 산부인과 수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사랑한 복음주의자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켈리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부모에게서 학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친히 돈을 벌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5살 좀 넘어가면서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1880년 늦은 봄 어느 날이었어요. 자전거로 시골을 돌아다니며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도무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산골을 다니면서 팔다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주위에 집이 없는 거예요. 다들 안 사고. 그런데 한 곳에 초라한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어여쁜 아가씨가 나왔는데 차마 밥을 좀 얻어먹는다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 아가씨가 눈치를 채고 이 학생이 배가 고파서 그런 걸 알고서 큰 우유를 갖다가 아주 큰 컵에다가 마음껏 드세요 하고 물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다 마시고 나니까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했는데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동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하는 말이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소년의 마음속에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 고결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마음껏 치료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을 이제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켈리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넨 그 착한 여인이 안타깝게도 뱃속에 엄청나게 큰 혹이 생겼습니다. 그 옛날에 이건 낫을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병원을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녀가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부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살릴 수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적같이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수술이었고 그 당시엔 있을 수도 없는 수술이었죠. 이제 이 여자가 큰일 났어요. 병원비 영수증을 이제 받아들면 얼마나 이제 자기가 큰 빚을 져야 되는가. 고통스럽게 영수증을 봉투를 딱 열었는데 거기 영수증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돼서 삶의 갈 길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다 들추어내셔서 맨 마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감출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고 말씀으로는 날마다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또 다른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계시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계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종교 사기꾼들에게 또는 마술사들에게 세상의 헛된 욕망들과 가치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나를 진리의 빛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어두움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쓸데없는 작은 말들 때문에 흔들리고 작은 사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등경 위에 비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죄악된 내 마음에 오셔서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밝혀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기 원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저희들의 앞길이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주시고 자유를 누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